안녕하십니까, 이기맨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두 실화이며 저희 멤버와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잉여맨의 구독자셨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유튜브를 봐주셨던 구독자분이라면 혹시 제 마인크래프트 닉네임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24일에 저희 닉네임은 IOIMAN, 그리고 지금 2024년 저희 닉네임은 IOI 언더바 MAN. 어째서 저희 닉네임을 강제로 언더바를 넣어가며 변경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2021년 잉여맨 크루의 그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를 시작하자. 그래, 다들 이번 주 주제 뭐 할지나 생각해보라고. 그런데 이현둥이나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지? 일단 오늘은 우리가 끝이야. 에? 뭐야? 엥? 뭐지? 응? 아니, 나 마크 밀보드가 틀렸다는데? 또 비번 까먹었네, 또 까먹었어. 에? 다시 써보자. 에잉? 안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형 비번 잖아. 알아, 아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아, 이거 왜 안 돼 이거? 어? 아, 똑바로 좀 쳐봐. 아이, 지금 치고 있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그 정도면 뭐 해킹 당한 거 아니야? 해킹?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네 닉네임 좀 검색해볼게. 아니, 뭐야, 요매님, 님 닉네임이 바뀌었어. IY 맨이 아니라 무슨 매니악? 그런 닉네임인데? 뭐야? 해킹 아니야, 해킹? 너 해킹 당했어! 형, 어떡함? 아니, 나 비번 찾기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이거 안 돼, 이거. 나 완전 해킹 당했어! 아니, 망했네? 그럼 어떡해?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럼 얘 매니악? 얘한테 한번 연락할 수 있나? 연락할 수 있으면 빨리 연락해봐야 돼. 이거 내 추억의 키튼 아이디라고! 알았어. 내 한번 그러면은 빠띠! 얘한테 연락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닉네임이 잉여맨이 아닌 매니악이 되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매니악이라는 사람과 연락할 수단을 찾기로 했었죠. 이 사람 SNS 계정 찾았다. 아, 열불나서 안 되겠네. 아, 이런 거는 내가 눈 뜨고 못 보지. 내가 직접 책임지고 아이디 찾아올게. 그리고 왜 해킹했는지도 물어보고. 당장 진행시켜. 내 아이디. 근데 여면은 외국인인 것 같은데? 뭐?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녀석이 100만 유튜버에 무서움도 모르고 내 아이디를 해킹하다니. 당장 잡아와!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다름 아니라 저희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매니악이라는 마인크래프트 계정 원래 주인인데요. 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바빠요. 다음에 얘기하세요. 네? 나 저 학생이라 바빠요. 어떡하죠? 학생이라서 바빠서 지금 연락을 안 받는다는데? 좀 기다려보지 뭐. 내 아이디인데 정말 답답하네. 지금 방학하냐? 근데 연락받은 애가 외국인이어가지고 좀 다른가 보지 뭐. 근데 이렇게 끊네? 연락을?
아, 일단은 내일 다시 연락해볼까요? 형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으면 지가 어쩔 거야. 몇 년 동안 나랑 함께했던 마크 계정이 이렇게 해킹 당하다니. 즐거웠던 내 추억들. 머리가 정말 찌끈찌끈해. 내 마크 계정아. 아, 여보세요? 아니 뭔데? 누구세요? 뭐가 문젠데요? 저기 마인크래프트 하시죠? 아이 그런데요. 아 그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크 계정 저희 계정을 해킹하고 쓰고 계셔가지고 연락했거든요. 아닌데요. 뭔 해킹?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아이디 제 거거든요. 아 근데 이미 다 증거가 있어요. 닉네임이 지금 매니악으로 바뀐 걸 저희가 다 확인하고 지금 연락 드린 거라고요. 아 근데 저는 제 친구랑 하는 건데요. 갑자기 뭔 소리예요? 아 모른다고요. 제 마크 아이디 훔치려고 사기치지 마세요. 에? 아니 지금 해킹한 계정으로 마크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진짜 어쩌라는 거지?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아 그냥 신고할게. 아 답답하네 그냥. 잠깐만요. 아 제가 그러면 제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아까부터 친구 얘기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아, 사실은 제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산 거거든요. 친구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젠 제가 계정이에요. 저 5,000원이나 주고 샀거든요. 에? 아니 돌려주셔야죠. 해킹된 계정인 걸 알고 계시면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함? 아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5,000원 주고 계정 산 건 맞지만 이 계정 원래 주인이 당신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희는 증거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계정을 썼다는 증거. 무슨 증거가 있는데요? 코코로 빙빵뽕. 아, 저희 마크 유튜브 하고 있어서요. 아, 거기서 계속 저희들 계정 닉네임이 노출되기도 했고요. 아, 진짜요? 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제 거예요. 제가 샀으니까요. 아, 그래도 해킹된 계정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아, 학교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더 연락하면 엄마한테 이름 쓰고. 빠이. 어? 오! 아니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어? 아 이거 다 완전 뻥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매나? 아무래도 저 꼬마아이가 해킹범이 해킹한 아이디를 싸게 구매했나봐. 하 어쩔 수 없지. 그냥 포기할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 내 아이디 골치가 아프구만. 골치가 아파. 내 아이디. 그냥 로블록스나 할까? 안돼. 로블록스 조회수 안 나와서 못함. 아 어떡하냐. 아 여맨아 내일이 우리 녹화 날이잖아. 어이 여맨 형 이대로면 못 돌려받겠는데? 일단 진정하고 피자라도 한 입 먹어. 고맙다. 하 어쩔 수 없지. 아니 내가 아까 다시 일어나자마자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아이 걔가 나를 차단했더라고.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아 차단? 아 진짜. 아니 아이디는 새로 사면 되는 건데 내가 2011년부터 사용했던 아이디라서 애정이 깊고 추억이 많았던 아이디인데 아 이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마크 계정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자신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하시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서 해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 뭔 소리야. 아직 새벽 5시, 4시인데 아니 왜 핸드폰 알람이 울렸지. 아, 뭐야. 아, 대체 무슨 알람이 울린 거야. 응? 응? 뭐야? 마인크래프트 실시간 해킹 당하는 중이잖아. 아, 내 거 돌려줘.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